그럼 원전을 없애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? 원전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. 원전의 예. 점진적인 감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. 감소, 점진적이 아니고 아주 급격하게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. 그 다른 나라의 그 원전 정책을 다른 나라 말고 비해서, 우리나라. 네,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65년과 70년 넘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진한 나라도 굉장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월성 1호기도 폐쇄하고 신한울 3, 4호기도 그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? 답변이 늘 같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 원전 기술 안전합니까? 네, 안전한 원전은 경제성이 있습니까? 그 현재 최신 노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성도 가지고 있는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 월성 1호기는 경제성 없다고 폐쇄를 시키잖아요. 경제성 뿐만이 아니라 안전성과 예. 수용성과 모든 것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. 우리 상임위에서 답변할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성 뿐만 아니라 뉘앙스가 좀 달랐습니다. 수용성과 환경성, 안정성을 다 함께 종합 검토했습니다.